코너킥. 민지야, 뒤에. 저기. 자기 맨 체크. 튀어나가야 돼, 경서야, 저 사람. 뒤에 봐야 돼. 강하게. 나. 오, 저 위험한데요. 박승희. 볼을 설치 당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장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근데 희정아, 이거 위험해. 아, 네. 왜냐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건 위험해. 집중해. 발라드림의 골킥. 언니. 가자. 압박해. 언니. 가자. 자, 그때 패밀리 전방 압박이죠. 전방 압박이에요. 들어간다. 오, 압박 좋아요. 강희정. 빠르게. 자, 코너킥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이제 엄청난 빠른 타이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열렸어. 박하연 골 때려 데뷔골을 기록합니다. 너 뒤에서 막 뛰어 올라가는 거? 너희들 첫 번째 나타났던 게 잘 된 거야. 아, 정말 국가대표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코너킥을 속공으로 전개하면서 박하연 선수가 센스 있는 마무리를 합니다. 상대가 전열을 전개하기 전에 와, 또 한 방 때려넣는 국대팬입니다. 박하연 이 에이스 자리를 단 한 경기만에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혜인이 제끼고 올라갑니다. 아, 걸렸나요? 전이 슛! 혼자서 지금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박경희! 아, 이정은이 이현희의 중심을 무너뜨려. 마르세유 턴! 마르세유 턴! 올라갑니다! 이정은! 이정은! 국대 코리아! 뭐,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선수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플레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박하연 단점이 없네요.